나모 아미도 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남아미 답을 반갑습니다. 법현상인 전집 12가지 문답. 오늘이 제3강입니다. 우선 원래 다음 주 수요일 날 법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네 번째 문답에서 염불은 타인에게 염불을 권할 때 무조건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에서는 묻기를 염년마다 잊지 않음이란 나 자신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게다가 비록 손에 염주를 쥐고 있어도 마음은 온통 망상뿐이다. 이러한 염불로는 왕생의 업에 개합하기 어렵지 않은가? 염불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권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염년불망하게. 염년불망이라는 것은 염년불사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잊지 말고 그렇게 염불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로 잠시도 잊지 않고 하루 24시간이라면 24시간 동안 우리가 염불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자로서는 그게 더더욱 어렵단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염불 외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염불만 하고는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설사 시간이 나서 염주를 손에 들고 있어도 입으로는 염불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망상 번뇌로 들끓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의 염불로는 아마 왕생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뭐 이런 의문들 우리 현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순수정토 계열 이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염불을 하지만 이런 번뇌망상을 조복 못하면 그러면 왕생하기 어렵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왕생하기 어렵다. 또는 뭐 일심불란을 얻지 못해서 왕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한번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하기를 말한 염년마다 잊지 않음이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권도하는 말로서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할수 있는지를 보아 이를 실천해야 한다. 처음에 이런 염년불망, 아직 교리에 대해 잘 모를 때 이런 글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왜냐? 내가 할수 없는 거니까. 한두 시간 하라 하면 뭐, 많은 사람들 그건 할수 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잠시도 잊지 않고 하라 하면, 그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염년불망, 염년마다 잊지 않음, 잠시도 잊지 않음,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노력한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기준에 도달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현상인께서는 이것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권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염불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하라고 권하는 거고, 일단 권하기는 염려마다 잊지 말고 염불하라 이렇게 권하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신이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염불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기에 따라 권도하는 말이다. 그 어떤 사람 하루에 뭐 3만 번, 5만 번 염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 하루에 3천 번, 5천 번, 5천 번씩만 염불하라 이렇게 권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만 번씩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5만 번만 하라 이렇게 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10만 번 염불할 수, 할수 있는 사람에 그렇게 권한다고 해서 하루에 만 번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10만 번씩 하라 이렇게 권한다면 그게 이제 권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퇴골심을 내고 말겠죠. 하루 이틀은 할수 있겠지만 이게 하루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러다가 이제 염불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근기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염불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염념불사란 말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선도대사님이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도 이렇게 염불해서 왕생할 수 있다. 아주 쉽게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정정업의 글에서도, 아니 선도대사님 잠시도 잊지 말고 염념불사하면서 염불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쉬운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염불왕생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아마 이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근기에 따라 권도하는 말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권도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진실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생 못한다면 그런 의문을 표한 그 당사자 역시 왕생을 못합니다. 뭐 그분이라고 뭐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염불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사바세계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범부 중에는 왕생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비록 권도하는 말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좀 편리한 게 뭐냐면 염불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뭐 각자 집에서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염불을 틀어놓던가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24시간 동안 집안에 염불기를 틀어놓으면요 집에 있는 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염불 소리가 들리면 바로바로 염불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우리 특히 우리 염불 행자들은 염불기 한 대쯤은 다 집에다 갖추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염불을 안할 때도 염불기에서 흘러나오는 염불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또 따라 염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염념불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또한 염불할 때 악업의 생각이 있는 것은
모든 범부의 나쁜 습관이다. 그렇지만 왕생할 뜻이 있어 염불하는 이에게는 결코 장애가 없다. 예컨대 부자간의 친은 여기 친이라는 것은 혈육간의 정을 말하는 거예요. 직계 가족간의 그런 정을 말하는 겁니다. 설사 약간의 어긋남이 있어도 부자간의 친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부자이다. 비록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명호를 칙념한다지만 범부인 까닭에 탐진번뇌가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염불하면 왕생한다는 약속이 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왕생한다. 우선은요, 염불할 때 악업의 생각이 있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염불행자들 누구나 염불할 때 망상 잡념이 없기를 원하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그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번뇌 망상을 끊고 싶어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 염불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악업의 생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범부들의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 한문에 보면 이게 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벽, 범부의 벽이다. 벽이라는 것은 뭐 우리 흔히 이제 누구에게 도벽이 있다 또는 결백증이 있다 할 때 벽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버릇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말해서 이제 고질병이다. 이 중생의 고질병이다. 왜 그러냐? 원신 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범부는요 망념을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망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담난 대사께서도 범부는 번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범부들에게 다 뭐 불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은 망념을 본체라고 있다. 이것을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망념을 본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저 성인의 근기, 최상성의 근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망념을 여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요, 우선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끊지 못하는 망념을 어떻게든 끊어보겠다고 아무리 용을 써봐야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부는 망념을 본체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염불할 때 이 악업의 생각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여러 명의 신도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염불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불보살님들에 대한 불경스러운 생각이 마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을 하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염불을 하는데 내가 염불행자인데 내가 불자인데 부처님, 이 불보살님들에 대해 불경스러운 생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세세생생 그 불보살님들을 비방한 그런 죄업이 있기 때문에, 아뢰야식 속에 있기 때문에, 또는 정법을 비방하고 등등의 이런 악업이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불현듯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염불하면 안 되느냐? 아니죠. 그런 생각 있을수록 더욱 염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요, 요즘에 건강식품 같은 거 많이 드시죠? 아파서 드신다기보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 이런 것을 많이 챙겨 드시거든요.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도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강식품을 찾아 드시는데,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은 더더욱 약을 챙겨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몸에 병이 있다 해가지고 약을 거부하면 그거는 더더욱 전도된 사람이죠. 그래서 염불할 때 이런 안 좋은 생각, 불경스러운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염불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염불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죄업은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업이 우리의 왕생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악 생사 본부이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정법 비방 죄업도 지었고요, 오욕죄도 지었고, 십악업도 지었고 등등 수많은 악업을 우리가 골고루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오로지 염불만 하겠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라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왕생할 마음을 가지고 염불하면 이런 망상, 잡념, 이런 것들은 결코 왕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정토 왕생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망상, 이런 잡념, 또는 업장, 이런 번뇌, 이런 것들은 사실 정토 수행에서는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문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왜? 성도문은 자력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타력 구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자지간의 치는, 뭐 약간의 어긋남이 있어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 뭐, 여러분들 다 이제 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에, 뭐,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좀 장난기가 많고, 개구쟁이고, 또는 이제 좀 커서 사춘기가 돼서 이제 반항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로서 사실 뭐, 애가 말안 들면, 안 들으면 좀 불쾌감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좀 불쾌감이 있다 해가지고 애가 말좀안 듣는다 해가지고 너와 나는 이제부터 이런 부자 관계를 거기서 뭐 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어린 애와 어린 애가 어린 자네가 말을 좀안 들었다 해가지고 그 부자 관계를 끊겠다 이런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긋남이 있어도 부자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의 자부라고 하잖아요. 자애로운 아버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그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부르면 이 자체가 부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라는 이게 근본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부처님은 할 일이 뭐냐? 부처님의 할 일은 우리가 염불하면 부처님은 우리의 임종시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부자지간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에요.
18원에서 우리와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죄악 범죄 증상이기 때문에 염불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 이제 엉뚱한 생각도 하고 개구쟁이 짓도 좀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탐진 번뇌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염불한다고 해서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죄악생사 범부가 아니라 성인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악을 끊고 또 선을 닦고 나아가서 그 관무량 수경에서 말씀하신 삼복을 닦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염불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근본적이고 그 외에도 중생들이 악인이 아니라 선인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삼복을 닦기를 원합니다. 그렇긴 하나 우리 중생들이 그 부처님의 모든 마음에 부합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삼복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못 닦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의 이런 근본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할 일은 부처님의 명호를 칙념하는 것이고, 이게 중생이 칙념하면,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해줄 일은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이 서운을 우리에게 이제 실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생의 칙념하면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반드시 왕생하게 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우리 정토종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염불을 잘해서 내가 반드시 왕생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으로 내가 반드시 왕생하는 것이다.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칙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왕생한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칙념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력의 가피로 내가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의미가 보다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묻기를 이렇게 쉽게 왕생할 수 있다면 염불하는 사람은 모두 다 왕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왕생을 발언하는 사람은 많고 염불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왕생한 이가 드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일반 정토를 배웠을 때 전부 다 왕생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신원냉 삼자량을 강조한다거나 또 염불을 강조하더라도 염불해서 청정심을 얻어야 된다. 번뇌를 조복해야 된다 등등등등 그런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 순수정토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누구든지 염불만 하면 왕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생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선입견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물론 이제 성도문보다는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토법문도
그냥 마냥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수정토에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쉬운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어떤 스님이 이걸 듣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렇게 쉬우면 뭐 개나 소나 다 왕생하는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왕생하냐? 근데 어떻습니까? 개나 소나 왕생 못합니까? 우리 카페만 보더라도 개가 왕생한 사례도 있고요. 소가 왕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뭐 개나 소나 왕생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말이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집을 잡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가 트집이라고는 했지만,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현실에서도, 아, 누구는 뭐 수십 년 염불 했는데 임종할 때 왕생 못 했다 하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 뭐 심심찮게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생겨난 거예요. 이 앞에서 염불은 쉽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쉽느냐. 이 앞에 문답을 보면, 지혜가 있든 없든, 재업이 무겁든 가볍든, 마음이 청정하든, 뭐 청정하지 않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망념이 있든 없든, 뭐 각자 근기에 따라서, 근기와 능력에 따라서, 염렴불망하면서, 설사 뭐 탐진번뇌가 자주 일어나도 반드시 왕생한다.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염불하는 사람들은 다 왕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분은 내가 본 바로는 염불하는 사람은 적지 않은데, 왕생한 사람도 많지는 않다. 본인이 관찰하기에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답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릇되었는지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관경에서 말하기를 삼심을 갖춘 이는 반드시 저 나라에 왕생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비록 염불하더라도 왕생할 수 없는 것이다. 삼심이란 첫째는 지정심이요, 둘째는 심심이요, 셋째는 회향발언심이다. 이 법엔상인의 이 설법의 특징 느끼셨나요? 결국에는 이제 삼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답변을 보면요, 정말로 그 시대에 염불하는 사람은 많은데 왕생한 사람은 적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상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신 말이 맞다고 치고 정말로 염불하는 사람 많은데 왕생한 사람은 적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겉모습은 염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마음에 삼심을 구족했는지 정말로 아미타불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로 왕생을 원하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의 삼심을 구족하지 못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또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염불 왕생을 발언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왕생할 수 없다. 이거는 교리적인 근거로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경에서 얘기했다고 하자, 삼심을 구족한 이는 갖춘 이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제시한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삼심을 갖춘 이는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누구는 염불에서 왕생 못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삼심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왕생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제가 그 전에 그 많은 왕생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전수염불하면서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일자 무식한 사람들, 정말로 어리석고 뭐 신분도 낮은 비천한 이런 사람들, 글을 모르기 때문에 경전 독송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임종할 때는 굉장히 수승하게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왕생 여부를 그 사람 임종할 때뭐 어떻게 편안하게 갔느냐 아니면 고통스럽게 갔느냐 이거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이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심이고 둘째는 심심이고 셋째는 회향 발언심이기 때문에 먼저 처음 지정심을 진실심으로 해석하는데 안팎이 상응하는 마음이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진실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 예토를 싫어하지 않으면서 예토를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정토를 흠모하지 않으면서 정토를 흠모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기에 그 안팎이 상응하지 않음을 못마땅하게 여겨 진실한 마음으로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흠모하라고 권도한 것이다. 우선은 이 지성심이라는 게 이거는 진실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선도대사님의 해석이에요. 법현상인은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안팎이 상응하는 마음이다. 여기까지는 선도대사 해석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예토를 싫어하지 않으면서 예토를 싫어하는 모습, 그리고 정토를 흠모하지 않으면서 정토를 흠모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과 밖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흠모하라고 권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진실심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로 진실하게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흠모해야 된다, 흔구해야 된다. 예토를 싫어하는 마음과 정토를 흔구하는 마음이 다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진실심이라 부른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도대사님 해석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뭐라고 하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아미타부처님께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타락에 의지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실이 없고 오직 부처님께만 진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부처님의 진실에 의지하는 게 그게 진실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두 부분의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요, 충분히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 환경 등등에 따라서 충분히 서로 다른 그런 설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정말로 삼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려면 우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좀 쉽게 접근을 하면 일단은 이 사람이 정말로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흥구하는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정토 왕생을 원하는지 이것조차 없으면 그 뒤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처음부터 우리 왕생심조차 진실하지 않은데 그 뒤에 뭐 삼심을 말해봤자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이 세상에 이 오욕락을, 오욕육진을,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로 왕생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왕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는 하기 쉽죠. 근데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흠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력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정토종 결론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흠모하는 것을 총안심이라고 했습니다. 총안심. 그 다음에 이 지정심, 심심, 회양, 발언심은 별안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별안심의 전제는 총안심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이제 진실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상대방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안과 밖에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심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심심입니다. 심심이란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는 마음이다. 내가 비록 악업과 번뇌를 구족한 몸이지만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반드시 왕성한다는 이치를 듣고 깊이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방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막아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동요하지 않는 것을 깊은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두 번째 심심이죠. 이 앞에 정토행자로서 앞에 이 예토를 싫어하고 정토를 흠모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하기는 좀 쉽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우리 이 순수 정토 이 처음에 이제 조금 듣고 본인은 이제 정말로 이제 이러면 왕성하겠구나 생각하고 염불을 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애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가족들의 방해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 순수정토 우리 이 교단을 제외한 다른 도량을 가보세요. 전부 다 부정하는 말밖에 없어요. 아,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잘못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본인은 처음에 단순해가지고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럼 나도 왕생할 수 있겠네? 그래서 환희심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저기 단에서 가면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평소에 존경하던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스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나오던 분이 이제 없어요. 그럼 어디 갔느냐? 이제 뭐 딴 거 하러 갔겠죠. 뭐 어디 갔겠어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그 본인의 그 처한 환경, 인연들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다 보면 한두 사람이 말하면 그나마 좀 견제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하도 그런 말을 하면 본인도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순수정도에서는 죄업을 짓는 범부도 염불하면 왕성한다.
이거는 성도문의 교리와는 굉장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동의할까요? 이 정토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한 사람이라면 아마 저거는 이상하다. 어떻게 죄업을 짓고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탐진치 번뇌를 끊어야 극락왕생하는 거지. 또 심지어는 또 뭐, 자성 밑에 의심정토를 주장하면서 극락이 뭐 따로 있냐? 뭐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또 이제 그게 넘어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퇴골심을 내는 거예요. 설사 퇴골심을 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원령만 강조하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정토의 교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교리가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교리가 좀 약한 사람들은 부처님 원력에만 의지하라고 하면 뭔가 붕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뜬구름을 잡는 느낌. 왜냐하면 부처님은 원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왕생을 전적으로 부처님께만 맡겨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좀 약간 좀 황당하다는 생각?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를 못 잡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우 그럴 바에는 내 자신이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자력에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자력에만 의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또 승탁하지 못하는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심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정심은 정말로 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진실로. 근데 이 마음이 남들에 의해서 남들 몇 마디에 의해서 쉽게 흔들린다. 그러면 그 깊은 마음이 아니죠. 그거는 얕은 마음이죠. 그래서 심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별해, 별행, 이학, 이견, 이집.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야 이거, 그 정도가 돼야 이걸 심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왕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제, 왕생한, 이걸 이제 심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회향발언심, 그 다음 회향발언심이란 자기가 닦은 것을 회향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다. 나의 수행력이나 내 마음이 현명해서 왕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당 아미타불 원력의 불가사의에 의지하여 왕생할 수 없는 사람 역시 왕생하게 되어 임종시에 부처님께서 반드시 영접하러 오신다고 미대한다. 여기서 이 회향발언심 또 뭐라고 해석합니까? 자기가 닦은 것을 회향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다. 이것만 보면 마치 자력으로 닦은 그런 공덕을 회향해서 왕생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뒤에 바로 나왔죠. 나의 수행력이나 내 마음이 현명해서 왕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염불 잘해서 왕생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는 이 내가 염불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또는 너무나 현명해서 그래서 왕생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미타불의 원력이 불가사의에 의지해서 왕생할 수 없는 사람 역시 왕생한다. 여기서는 법연상님께서 회향발언심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자력을 돌려서 타력으로 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는 것은 자력을 되돌려서 타력으로 향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라는 거지.
자력으로 왕성을 바로 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력으로는 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력을 돌려서 타력으로 향할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 원력, 즉 아미타 부처님의 이 타력이 우리 같은 원래 왕성할 수 없는 사람을 왕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력으로 치면 우리 당연히 왕성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왕성합니까? 우리같이 탐진치 삼독을 구족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죄악생사범부가 무슨 수로 저 고미한 보토에 왕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왕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미타불의 이 원력, 타력의 불가사의함에 의지해서 우리같이 왕성할 수 없는 사람도 역시 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평생 염불하면 임종시의 부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회향발원심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깊은 믿음은 금강과 같아 일절 파괴를 받지 않는다. 이 마음의 깊은 믿음을 임종할 때까지 관철한다면 10명이면 10명이 왕성하고 100명이면 100명이 왕성한다. 여기서 이 마음의 깊은 믿음은 금강과 같아 일절 파괴되지 않는다. 이것만 봤을 때 사실 지금 이 대목은 회향발원심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음의 깊은 믿음은 금강과 같아 파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심심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심심과 여기 말하는 깊은 믿음 이건 뭐가 다르냐? 사실은요, 이 삼심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마음이거든요. 회향발원심이라는 것도 위의 심심이 쭉 이어져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깊은 믿음을 내어서 누구의 말에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한 달만 그렇다. 또는 1년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말은 회향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종할 때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임종할 때까지 관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임종할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즉 위에서 말하는 깊이 믿는 마음이 임종할 때까지 관철하는 것을 이것을 회향발원심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정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심이 하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지정심이라는 것 최초의 일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듣고 아 정말 이 만덕홍명이 나를 구제할 수 있구나 이런 법문을 들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다. 정말로 나는 육자명호에 규명한다. 이런 마음을 냈을 때 그게 진실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성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처님 본원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누구 몇 마디로 인해 가지고 동요되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성심이 이어지면 그것을 심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깊이 믿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보는 측면으로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을 깊이 믿는 마음이 바로 심심입니다. 그러니까 심심이라는 것도 지성심의 기초 위에서 이 마음이 깊고 견고해서 동요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진실하고 또
또 깊이 믿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뭐 어느 정도 지속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임종할 때까지 관철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는 상속의 작용이 있어요. 예,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염불하는 1년 1년마다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자력을 되돌려 타력에 의지하며 타력을 향해서 극락정토 왕생을 발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임종할 때까지 관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런 염불을 삼심을 구족한 염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0명이면 10명이 왕생하고 100명이면 100명이 왕생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질문이 왜 염불하는 사람 많은데 왕생한 사람은 적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 여기서 정말로 이 삼심을 갖추고 이 삼심이 임종할 때까지 관철한다면 이 왕생의 확률은 100%라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만 명이면 만 명.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전부 왕생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비록 염불을 하더라도 금생에 왕생하긴 어렵고 먼 훗날 득도의 인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삼심을 갖추지 못하고 염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느냐?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금생에는 왕생을 못하더라도 한 번만 염불해도 그 자체가 금강종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다이아몬드를 삼키면 소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염불이라는 이 금강종자를, 금강종자가 우리 아뢰야시 속에 저장이 되면 그것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적당한 인연을 만나면 그게 이제 작용을 놔두셔서 다시 이 불법을 만나게 되고 아무튼 이제 먼 훗날에는 역시 왕생할 수 있다. 득도의 인연이 된다. 나중에 구제될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아쉬운 것은 금생에는 왕생할 수 없다. 마지막에 이런 마음을 일으켰는지는 본인만 알 뿐 남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사 누구는 열심히 염불했는데 그 사람은 왕생 못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염불을 했는데 왜 왕생을 못했느냐. 그 이유는 부처님이 구제를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이 삼심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삼심을 갖추고 안 갖추고는 부처님의 일이 아니라 사실 본인의 일이거든요. 부처님은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염불을 했는데 왕생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원인은 우리가 저 사람이 삼심을 갖추지 못해서 왕생 못했겠구나.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스님 저는 삼심을 갖췄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뭐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마치 누군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배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 어떻게 알아요? 배부른지 안 부른지는 본인만 알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항상 그 원인만 알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정법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왕생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삼심을 구조하고 반드시 왕생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아 당신은 삼심을 갖췄니 못 갖췄니,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삼심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남이 왕생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남의 일이고, 본인이 왕생하고 못하고는 본인의 일이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일단은 본인의 왕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여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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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미타불.